안녕하세요. 오늘은 황금 앞에 나왔어요. 황금은 이렇게 꽃이 지금 9월 초인데 이제 9월 초까지 이렇게 꽃이 피네요. 이런 식으로 핍니다. 황금이 우리 그 왜 황금이냐면 뿌리가 노란색이 가지고 그래요. 보란색 그래서 이 한약재 중에 노란 약재들이 있죠. 보통 황금, 황백, 황련 이런 것들은 다 약재의 그 형상 자체가 색깔 자체가 노랗기 때문에 붙은 그런 이름입니다. 요거는 그 중에서 황금이에요. 황금이고 이거는 이제 속썩은 뿌리라 그러는데 이 뿌리가 보면 시간이 이제 좋은 황금일수록 이제 오래된 황금인데 한 3, 4년 재배한 그런 황금을 쓰는데 오래되면 될수록 이게 그 뿌리 줄기 속에서 이게 썩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속썩은 풀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도 불리죠. 이 황금 같은 경우는 꿀풀과 식물이에요. 그래서 꿀풀과는 요 줄기가 네모지죠. 잎사귀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주 색감이 좋습니다. 요게 원래 이게 정방향이겠죠? 지금 살짝 이게 화단에다 제가 그 심어 놓은 거여 가지고 지금 이렇게 뭐 축축 늘어졌습니다. 지금 이 황금 같은 경우는요 보통 요게 이제 이것도 한약재로 되게 많이 쓰는 그런 약물이거든요. 황금의 어떤 성분상의 효능을 보면 해열이라든지 소염작용, 항알러지 작용들이 아주 좋은 그런 효능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그 황금의 성분 중에서 혈관을 확장해 가지고 이 혈압을 하강시키는 그런 효능들이 있어요. 특히 이제 황금에 그 함유되어 있는 이 바이칼린이라는 그런 성분 같은 경우는요 진정작용이 우수해서 이게 모세혈관의 어떤 투과성을 저하를 시킵니다. 그러니까 모세혈관에서 투과가 저하되니까 피가 나거나 할 때 지혈을 시키는 그런 효능들이 있겠죠. 그 다음에 특히나 또 이 황금 같은 경우도 항균작용에 대한 어떤 그 균에 대한 그 스펙트럼이 되게 넓어서 여러 가지 균의 어떤 억제력이 좋아요. 그래서 디프테리아균이라든지 포도상균, 뭐 용혈성 연쇄균, 폐렴 쌍균, 뭐 이게 수막염균, 뭐 디프스균 이런 것들, 그다음 백일의균이라든지 어떤 데에서는 또 피부 사상균이라든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서도 그 증식을 억제하는 그런 효능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바이칼린이라는 그 효능 자체가 아주 균을 억제하는 효능이 아주 좋은 걸로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간에 이 바이칼린이라는 그 성분 자체가 간염에 어떤 특효가 있는 그런 그 연구 결과가 있어요. 그래서 급성 황달이 생긴 어떤 그런 간염이라든지 만성 간염에 요로 그 황금에 일정적인 그 효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한의학에서는 이 황금 같은 경우는요. 이 찬약이에요. 아주 찬약이어가지고 실제 그 몸에 이렇게 열이 많이 나면서 갈증이 많이 난다든지 폐에 열이 많으면서 기침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또 수별이 너무 많다든지 하면서 황달이다든지 뭐 소변이 막 이렇게 뜨겁게 나온다든지 그 다음에 토하는 기운이 있다든지 뭐 출혈, 자궁출혈 뭐 요런데 또 눈이 너무 빨갛거나 할 때 열이 많은 분들이 또 눈이 빨간 경우가 많거든요. 그럴 때 또는 이제 이 황금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안태작용이기 때문에 태를 안정시키는 효능도 있습니다. 여러모로 아주 많이 쓰는 그런 약재예요. 이 황금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수영은 이렇습니다. 황금이 차기 때문에 위장이 차거나 한 분들은 조심해야 되겠죠. 근데 이거는 이제 간단히 쓸 약은 아니기 때문에 의료인의 어떤 그 처방을 받으시는 게 맞는 약입니다. 이런 약들은요. 자, 오늘은 황금꽃이 아주 좋게 피어서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. 참고로 이거는 관동화예요. 관동화. 다음에 내년 봄에 꽃이 피면 한번 올려볼게요.